Times. 예, 너무 화창한 봄날이라 실내에서 리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야외에서 리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같은 날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나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네. 이게 화창한 봄날이긴 한데 미세먼지도 심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럼 뭐 이제 나가서 놀기에는 제약이 아직도 많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좀 기분 내고 이렇게 나들이라도 좀 갈 수 있을지. 뭐 해외 여행은 바라지도 않고 네. 어제 조기라도 좀. 조기라도 좀 가려면은 뭐 일단 아직까지도 좀 화창한 봄날의 기분을 내기에는 조금 이제 좀 무리가 있죠. 5년 전만 하더라도 요 신촌에만 나가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그렇죠. 335 6677 8899 모여서 그렇죠. 막 구호도 외치고 네. 막 누가 막 토도하고 술 먹고 그런 뭔가 아 3월이구나 풋풋한 그런 기운이 막 오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일단 335 모이면 5인 집합 금지. 3344 모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우리 또 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제 이 봄날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냥 처박혀서 리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죠 뭐. 네, 네. 길에도 기타는 네. 참 봄날에 맞게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PRS SE 스탠다드 24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걸 이뻐요. 받자마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저놈의 PRS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24가.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저희 한 적이 없는 기타예요. 네. 지금까지 처음이다. 저희가 했던 24는 전부 다 커스텀 24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최근에 한 3년? 한 이만큼. 2년 동안 커스텀 24만 한 13개, 14개를 했거든요. 온갖 뭐 커스텀 24라고 막 이 커스텀 24, 뭐 플로이드, 뭐 2408, 뭐 애니버서리, 이거 35주년, 포플라벌, 벌 애쉬, 뭐 로럴벌 리미티드, 로스티드 메이플, 지르코테, 어우 징그럽게 지브라우드 온갖 종류를 다 했는데 저희가 이 중에 딱 하나가 커스텀이 아닌 게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아 멀티포일이 커스텀 24 멀티포일이 아니고 스탠다드 멀티포일이었구나.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커스텀 말고 의외로 스탠다드를 한 적이 없구나라는 걸 오늘 깨닫고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오. 우리가 기본 스탠다드 모델이 이제 오늘 하는 모델이 898,000원 90만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커스텀 했던 거는 128만원.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상당히 30만원 뭐, 더 나네. 더 나죠. 네. 128만원이면 130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건 90이니까 거의 40만원 차이가 차이네. 나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의 그러면 한 140% 정도의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스탠다드 24. 사실은 그리고 스펙적으로 보면 탑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탑이 원래는 이제 커스텀 모델은 베벨드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뭐 올라가는데 뭐 이건... 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얘는 없어요. 그 두께도 보면은 차이가 그냥 뭐 딱히 안 나거든요. 뭐 예. 3943, 얘는 3842 뭐 이렇게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 말고 나머지 목재나 이런 것들이 뭐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그레이드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명목 스펙상으로서의 뭐 목재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만약에 얘가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커스텀 24 소리랑 비슷하게 난다라고 하면 가성비는 이게 더 좋겠죠. 우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인 거죠. 색상은 세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색상은 트랜슬루센트 블루 색상입니다. 토바코 썬버스트 있고요. 빈티지 체리 있어요. 어우, 네. 셋 다 이쁘겠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8,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25kg, 두께는 38에 약간 아치탑 형태로 약간 있어요? 네, 이게 아치탑이라기보다 옆에 이렇게 굴곡져갖고 깎은 네. 거죠, 그냥. 네, 42가 나오고요. 조감은 12프레트 뒷둘레는 74mm, 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좀 단촐해 보이는 건 있습니다. 네. 원래 좀 커스텀 24들이 좀 화려했었는데 그런 건 좀 없죠. 바디 마호가니 4개는 메이플 와이드 씬넥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뭐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파랗게 그냥. 네. 헤드머신 PRS 디자인드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3대3. 너트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 버드 인레이가 들어가 오.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5인치 635mm고요. 24프렛까지 있네요. 픽업은 트래블과 베이스,
각각 8호, 1호 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인데 푸시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플릿을 시키는데 이너 사이드만 네, 까만 것만 들어오게 됩니다. 까만 쪽만. 네. 네, 브릿지는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우렁차겠죠? 어우 세다. 어우 세네요. 스플릿 하면 세도 세네. 어 기본적으로 그 PRS의 진한 느낌 그대로 가져가고 있네요. 어우 세다 진짜. 이게 쌍싱인가요? 예, 그럼? 지금 쌍싱. 예. 뒤톰. 이게 1단이죠? 예. 그 싱글을 좀 더 싱글 사운드 같이 쓰려면 쌍싱이 더 더 나은 것 같아요. 하프톤 같은 느낌이 예. 더 나네요. 그냥 싱글은 그냥 세요. 세요. PRS SE 세. 예. 마샬이고요. 자 일단 뒷싱글 뒷톰. 어우 세다. 어우 세다. 마샬로 하니까 조금 덜 세네요. 쌍엄이고요. 쌍싱. 쌍싱이 훨씬 하프톤 같아. 그러네. 아, 톤 오, 활용도가 쌍싱에서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갑니다. 펜더에 달린 험버커보다 더 세. 예. 그러게요. 네. 자, 펜더의 듀얼리스트. 자, 홈에다 넣고. 그 PRS의 기본 커스텀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운드 기조 자체는 비슷하고요. 힘 좋은 것도 비슷한데 이제 뭐 커스텀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사운드가 그 커스텀이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은 있어요. 얘는 일정하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금 그 픽셀이 좀 떨어지는 느낌. 예, 예. 말 그대로 그냥 해상도 차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배음들이 커스텀 쪽에 있고요. 24 같은 경우에는 뭐 목재 구성도 단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운드 자체가 좀 뭐랄까 살짝 그거에 비해서는 투박한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예, 예. 베드락을 한번 넣어보면
코러스 같은 건 또 기가 막히게 먹겠죠. 그렇죠. 자, 뭐 가운데다 놓고 싱글. 심플하니까 톤이. 네. 좋죠. 좋고 반응성 좋고 하지만 조금 진짜 해상도가 커스텀에 비해서는 네. 왜냐면 뭐 40만 원대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네.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야, 어떨까요? 시원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게인이 잘 먹는 걸 확인해 봤으니 네. 반주도 좀 강렬한 놈으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레락. 시원하네요. 네, 뭐 쭉쭉 뻗는 사운드는 확실히 PRS의 그런 기본적인 다른 커스텀 모델들과 동일한 사운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탑에서 오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즐거움 그리고 그 사운드의 약간의 그 디테일한 그런 배음들 이런 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굉장히 뛰어나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그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만들어졌었던 꽤 오래전에 그렇죠. 만들어졌었던 그때 가격대가 한 요 정도였단 네. 말이죠. 네. 그 예전 그 가성비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스탠다드 24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번 스쿼드 시스템에서는 S가 시원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는 시원함. 네.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커스텀 사운드에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죠. 이 영역을 잊고 있었는데 네. 한 줄 평은 사실은 이게 표준이었습니다. 아, 사실은 그렇죠. 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선생님은 스쿼드, 네. 사운드 22점, 가성비 16점, 편의성 15점, 디자인 16점, 총점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점, 가성비 동일하게 16점. 저는 편의성 저기 스플릿 마음에 들어서 16 드렸고요. 디자인은 탑업사 아쉬워서 14 드렸습니다. 근데 총점 69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네, 평균 점수도 역시 69점입니다. 자, 70점의 문턱에서 아쉽게도 네, 넘지는 못했네요. 스탠다드 24, 69점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크 트레몬티 진짜
이 양반 시그니처를 도대체 뭐 몇 년을 몇 년 동안 몇 번을 한 거야? 저 사람 취미생활인가 봐요. 시그니처 새로 네, 내는 거? 좀 네. 시그니처 좀 만들어주십시오. 아 그때 만들어줬는데 또 만들어주십시오. 만드나 봐. 진짜 해도 해도 나오는 네. 마크 트레몬티 시그니처. 다음 시간에 네, PRS SE 시그니처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시간 동안 계속 PRS예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